이번에 제가 프랑스 가서 모프님들 만났잖아요. 그러면은 다 줄 서 있어요. 모프님이랑 사진 찍으려고. 프랑스 제빵사들한테 모프는 우리로 치면은 거의 아이돌 지망생들한테 블랙핑크나 BTS랄까? 이 셰프님 같은 경우는 13세 이전에 마프가 되시고 최고 변수생이 되시고 이제 20대 후반에 최고 프랑스 기술자가 되셨어요. 이분은 비에누아 제리 쪽으로 되게 유명하세요. 저는 세미나 한 번에 수업 한 번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분은 이분뿐만 아니라 모든 모프님들 있어요. 세미나나 네가 원하면 해주겠지만 도움이 안 된다. 만들어봐야 한다. 만들어봐야 네가 직접 손으로 만들어야 그 기억을 하지 돌아가면 다 까먹는다.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교육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죠? 이틀씩 진행이 되고요. 5월 20일부터 이틀씩 20, 22, 12, 23, 24, 25 해가지고 그럼 총 세션 세 세션 진행되는 거죠? 세 세션 진행이 되고 토일, 월, 화, 수, 목 이런 식으로. 그래서 첫째 날은 빵들 밑반죽하고 이제 거기에 들어갈 크림 만드는 거. 두 번째 날은 그 밑반죽을 가지고 빵을 굽고 이제 만들어내는 것까지. 첫날은 무슨 빵, 이틀째 무슨 빵이 아니라 첫날은 베이스 만들고 그렇지. 그거를 발효시켜서 두 번째 그렇지. 날은 이제 구워내는 거네. 아니 근데 난 되게 놀랐던 게 장호초 셰프님이 이번에 들으신다면서요. 본인이 교육을 하시는 분이고 한국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프랑스 빵으로는 자리를 잡으신 분이잖아. 아니 뭐 거의 원탑이지. 근데, 교육 쪽에서는. 근데 그분이 무슨 교육을 들으시지? 라는 생각이 사실 좀 들었었어요. 더 재밌는 거 알려드릴까요? 이번에 저희 수업 신청하신 분들 보면은 대부분이 이분이 왜 들으시지?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. 다 잘하시는 분들이야. 장은철 셰프님 같은 경우 그분도 모프 밑에서 배우신 분이에요. 그때 우리 들었잖아. 이 꼭대기에서 세 명이서 그 모프 밑에서 했다고. 그 모프님 유명하시죠. 정말 타이트하고 정말 하시기로. 근데 장은철 셰프님 그럼 다른 모프님들 수업도 들으면 모프님들마다 본인들의 노하우가 있을 거고 제가 이 수업에서 가장 깊게 생각하는 거는 두 개,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. 첫 번째는 기존에 한국에서 별로 하지 않았던 메뉴들을 배울 수 있다는 거. 요번에 몇 칸 두세 개 있거든요. 그런 게 되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 레시피에 나와 있는 이 뭐 배합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빵을 만들 때 노하우. 사실 거기에 보이지 않는 작업을 하면서의 노하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. 여기선 왜 내가 이렇게 했고 프랑스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고. 그래서 요번에 수업을 할 때는 이제 저 리타도 프로포를 가지고 또 수업을 하실 거예요. 이거 파니마틱 그래서 입국문구나. 그럼 진행은 영어로 진행? 불어로 진행이 되고 또 통역하시는 분이 또 따로 계실 거예요. 통역하시는 분은 어떤 분이세요? 그분 이제 이엠베페 프랑스에서 공부를 하시고 잠깐 한국에 들어오신 분이세요. 그러면 제과제빵 용어나 이런 거는 다 한국말로도 잘 아시고 불어도 잘 아시니까. 네네. 어시스트로 엄태일 셰프님이 또 도와주실 건데. 엄태일 셰프님이 어시스트 한다고요? 이게 말이 되는 조합이야? 진짜 솔직히 말해서 야 이 정도 조합이면은 장은철 셰프님의 엄태일 셰프님의 목표면은 이 정도 조합이면은. 그런데 그분이 어시를 한다고. 네. 엄태일 셰프님이 요번에 오픈하시는 아틀리에 오네트라는 곳에서 거기서 해요. 효창공원역 바로 뒤에 있거든요.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엄태일 셰프님이 야 진짜 어시로 엄태일 셰프님을 한다 진짜. 대박. 그래서 약간 비용이 어차피 오픈됐잖아요. 네. 꽤 비싸더라고요. 이틀에 220? 그러니까 비용이 없진 않더라고요. 부가세 포함 가격이라 220이고 220은 비싸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. 절대 금액 자체는 커 보이니까. 근데, 아니 크죠? 근데 프랑스보다 싸요. 프랑스에서는 한 사람당 모프님 한 명 모시는데 하루에 1300유로야 한 사람당. 두 사람이면 더 붙어. 근데 거기에 교통비, 식사, 숙박비는 별도. 아 그냥 드리는 돈만? 수업료만 1300유로. 근데 그거 마저도 모시기가 힘들어요. 스케줄이 너무 꽉 차 있어서. 말했잖아요. 실제로 활동하시는 모프님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. 실제로 이렇게 교육도 안 하시는 분들이? 그렇죠.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. 그리고 그분들이 또 학교에서도 수업을 하셔야 되고 본인 빵집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가지고
그러니까 세바스티안 셰프님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좀 소속되시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것 따주고 저것 따주고 하면은 그리고 프랑스에서만 찾는 게 아니잖아요. 지금 한국 온 것처럼 다른데도 가시죠. 그렇죠. 다른 이번에 셰리 셰프님도 뭐 런던이랑 뉴욕이랑 다 왔다 갔다 그렇죠. 한다면서 하시면서. 네. 그래서 그러면은 1,300유로면은 160만 원 정도 하나? 근데 보통 되고, 하루씩은 안 하죠. 이틀은 하니까. 예, 최소 이틀. 320은 들고 거기에다가 이제 교통, 숙박 이런 거는 별도 식사비랑 식대랑 할 테니까. 네. 비싼 수업이네. 실제로 프랑스에서도. 그럼요. 그러니까 프랑스에서도 함부로 수업 듣기가 쉽지가 않죠. 가격도 뭐 저 혼자 정한 게 아니라 난 프랑스에서 얼마 정도 생각하니? 그래서 난 이 정도면 적당할 것 같은데? 라고 했더니 프랑스에서도 그 정도 가격이면은 정말 좋은 가격이라고 얘기를 하셨고 해외에서 뭐 이제 셰프들 오셔서 수업이 아닌 세미나 가격이 뭐 300만원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뭐 취미반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드는 거면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이게 내가 일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문의만 주시고 가입 듣고 그냥 안 하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.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분들이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어요. 지금 빵집 본인들 빵집의 메뉴들이 다른 빵집들 경쟁 빵집들이랑 비교했을 때 나만의 메뉴가 없다라고 볼 수 있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. 아, 대부분이죠. 그렇죠. 대부분이죠. 대부분 한국에서 같은 학교로 나오신 분들이니까 메뉴들이 사실 거의 똑같아요. 아니, 그리고 이렇게 이게 장사를 하면 두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. 제가 보기에 고객 뒤를 따라가는 장사가 있고 사업이 있고 내가 하고 고객들이 따라오게 만드는 그쵸. 사업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빵은 대부분은 전자예요. 맞아요. 그러니까 고객이 원하면 그거에 맞춰서 만들어내는 분들이 많지 내 거를 만들고 그게 어마어마하게 돼서 그게 따라온다라고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. 근데 요번에 이제 배우는 메뉴들로 새로운 메뉴를 했을 때 매출이 아니라 순이익으로도 220만원은 한 달에서 두 달이면 다 나오죠. 그럼 뭐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? 한국에서 안 하는 거를 뭐 어떤 거래요? 일단은 뿌띠구떼라고 크루아상 반죽에 이제 안에 이제 크림이랑 초콜릿 올라가 있는 거 바닐라 포카치아라고 해서 조그맣게 포카치아를 만들어서 바닐라 빈을 넣어서 만든 하나의 반죽으로 여러 개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메뉴를 11개를 하는데 11개를 한다고? 셰프님이 저한테 거꾸로 걱정을 하셨어요. 야 이거 내 수업은 힘든데 힘들어 할 것 같으면 수업을 좀 줄여줄 수는 있어 라고 하시더라고요. 아니 점심시간에 30분이라면서요? 네네 샌드위치 점심은 샌드위치로 30분이야 라고 이건 거의 뭐 행군 가가지고 중간에 밥 먹고 다시 걷는 이런 느낌으로. 네. 프랑스에서는 그렇게 하니까. 다른 목포님들도 그럴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아요. 제가 만났던 목포님 세 분, 수험에 관해서 논의를 했던 목포님 세 분이 전부 다 수업을 해야 되고, 몇 명 이상이면 내가 힘들고, 이런 게 있기 때문에, 그리고 이제 한국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, 아, 그럼 한국은 이제 뭐 비엔나 제리 쪽으로 좀 더 수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바게트는 꼭 이제 들어가는 거고 이제 이런 식으로 본인들이 벌써 머릿속에 딱 그리시더라고요.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자리가 남아 있어요? 토요일 일요일 수업은 사실 아직 조금 자리가 많이 남아 있어요. 왜냐하면 토요일 일요일에 영업들을 많이 하시니까. 월화 수업이랑 수목 수업이 예, 한 두세 자리씩 남았구나. 지금 상황으로는 토요일에 듣는 게 약간 개꿀이네. 개꿀이지. 이게 거의 이렇게 옆에 붙어가지고. 네. 네. 거의 뭐 1대1이죠. 왜냐면 장은철 셰프님이 있기 때문에 장은철 셰프님 한 명은 일단 지키고 지도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되잖아요. 장은철 셰프님이 이렇게 슬쩍 가가지고 장은철 셰프님은 본인이 물어볼 거 아니야. 그럼요. 본인이 먼저 하다가 너는 어떻게 하냐 뭐 이런 거 물어보고 그렇죠. 물어다 드시니까. 네. 그럼 토요일 반이 지금 상태로 꿀이긴 하네요. 완전 꿀.